예, 오늘은 말씀 설교라기보다도 선교 보고 목회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쓴 이유는 설교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자의 리포트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보게 되면 1절부터 3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된 주님께서 70인을 보냈다고 합니다. 7월 15일 우리는 필리핀 침례교에서 11명의 선교팀이 상파울로를 향하여서 랄리에서 워싱턴 DC에서 그리고 상파울로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면서 항상 고민한 게 있었어요. 2년 전에 우리 저희 딸이 상파울로를 갔다가 다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만큼은 괜찮겠지 하면서 계속 우리 선교팀에게 10년 비자 받은 친구들도 심지어 우리 집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점검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이경숙 집사님 보시면서 나는 비자가 만료됐다고 계속해서 보니까 5년짜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점검하고 계속 부탁해서 저는 이제 내려갈 때 아무런 무슨 이유가 이슈가 없겠지 했는데 세관이 저, 데보라 딱 붙들더니 그리고 실비아 여권까지 붙들어가지고 우리 셋을 남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주권이 있었던 사람이 비서를 받아서 왔으니까, 아, 그게 또 문제가 될수 있겠구나. 그리고 2년 전에 데보라가 또내 갔다가 빠꾸당했기 때문에, 아, 또 이슈가 될수 있겠구나. 근데 실비아는 차마 나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비서가 괜찮겠지. 왜냐면 지난번에 갔으니까. 근데 실비아까지 붙들으니까 속으로는, 한속으로는, 아, 이거 우리 셋이 다시, 이거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관이, 이미그레이션 담당하는 사람이 사무실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실비 걸 보면서 실비의 비자가 만료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다른 사람들 지금 다 적였는데, 실비 걸 만료됐냐? 그랬더니, 아, 실비 걸 만료됐대요. 보니까는 그때 당시에 줄때 180일만 준 거야. 그게 5년짜리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아, 2년 전에 내가 우려했던 게 다시 한번또 발생되는구나. 또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제가 알아요. 이번에 셀비에가 이제 대학교에 가야 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이미애 집사님 가정에 이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기도하면서, 또 그것을 이제 또 마음에 또 기도하시면서 셀비를 보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는 게 마음이 지금 되게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비한테 이제 얘기하기를 어떻게 할수 없다.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랬더니, 세관에 거기서 이제 또 얘기하는 게, 만약에 아르헨티나 갔다 오게 되면은 비자를 거기서 받아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가면 또 3일 동안 거기 있어야 되고, 비자 줄수 있는 것도 개런티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비는 이제 혼자서 있었고, 나는 나와서 이제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공항 그 직원에게, 항공회사 그 직원에게 편지를 썼어요. 실비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가 아르헨티나 가는 것도 좋겠지만은 3일 동안 거기 있어야 되고, 또 개런티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너가 돌아가야 될것 같다라는 그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에 나왔어요. 2년 전에 다시 한번 생각이 스쳐지려 하는데 지금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참 미안하고 지금도 미안한 마음입니다. 일단은 나오면서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수습하면서 상파울로 한인제일 침례교회에 도착했어요. 한인 목사님이 밴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 짐을 싣고 일단은 학생들은 먼저 갔습니다. 상파울로 한인제일 침례교회 갔더니 거기에 또 애들이 와 있기 때문에 상황을 걔들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명 보냈는데 이제 10명이 남았다. 그리고 실비아가 이미 선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애들들은 지금 실비를 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특히 BBS. 근데 실비아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You need to improvise. 너희들이 실비아가 없이 너희들이 이제는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애들들의 표정이 좀안 좋더라고요. 걔네들도 얼굴이 좀 표정이 좀 굳었어요. 어두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놀랍게 또 역사할 것이 있다. 그리고 선교지에 왔었을 때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사단이 또
복음성에 사역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줄 것이다. 아마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단계가 이것인 것 같다. 그래서 애들에게 설명하고서는 제 동어 정리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사역하고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선교팀이 쌍포를 떠나서 9시 35분에 우리가 선교지 우리가 가야 될 주가 꾸야바 맞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10시 11시에 거의 우리가 도착했습니다. 비행기가 좀 연착이 돼가지고. 그리고 끝나고서는 그때서부터 이제 버스를 타고 계속 이제 선교지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우리가 출발해서 화요일 날 아침에 도착했어요. 주일 날 우리가 출발해서 화요일 날 아침에 우리가 거기 도착했습니다. 아침이 아니라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저녁을 먹었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가 준비하고 그 다음날 월요일 수요일서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역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니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 도착했었을 때에 가장 아이디어한 선교는 어떤 선교냐면은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우리가 한다기보다도 그 현지에 있는 그 교사들을 양육해서 그 사람들이 돋보여야지 우리가 하게 되면은 결국 무슨 일이 생기냐?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 선교팀이 떠나고 나면은 똑같은 사역을 못하면요 비교가 됩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교사들 신뢰를 안 해. 따라주질 안 해. 존경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얘기하기를 우리 사역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그것은 뭐냐면은 주일학교 교사 3명이 있는데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 3명을 우리가 가리켜서 트레이닝해서 그 사람들이 앞세우고 우리는 서포트 역할이 되겠다. 아마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 학생들이 좀 혼동이 왔던 것 같아. 왜냐하면 혼동이 어떻게 혼동이 왔냐면은 본인들이 다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막상 와보니까 본인들이 서포트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혼동이 왔어. 내가 해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로 메인 롤이 아니라 내가 이제 뒤에서 이제 서포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마 혼동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포트 롤을 하다 보면은 학생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들에게는 내가 여기 왜 왔지? 존재성에 대한 거기에 또 의심이 오는 겁니다. 내가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데 나는 이걸 못하는데 세 번째 또 무슨 문제가 생기다 하냐면은 그걸 인해서 아이들들이 아마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선교로 온 것이 아닌데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는 이 네 명에게 그게 나의 눈에 비쳤습니다. 그래서 설명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은 이 교사들을 우리가 앞세우게 되면 이들이 존경받는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배고픈 사람에게 생선을 잡아서 피쉬를 준다기보다도 피싱 할 수 있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우리가 역할하는 게 가장 좋은 선교다. 그래서 선교를 그때 당시에 바꿨습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얘기하기를 너희들이 가리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배운 것을 교사들이 주일학교 교사들이 실천할 때 너희들이 옆에서 직접 보여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은 이틀날 3일날 지나가면서 애들들이 교사들과 친해지고 또 애들들과 또 친해지면서 나중에는 서로 끼어안고 애들이 달라붙고 너무나도 즐겨하더라고요. 특히 매튜 늦은 시간까지 애들하고 놀고 노다가 나중에는 썬병까지 해서 신발을 못 신을 정도로 따갑다고 걷기 힘들고 크리스입니다. 그것도 우리 박경희 집사님과 박 집사님이 서로 이제 보면서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 하면서 싸매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은 나가서 또 거기서는 이제 우리 크리스천에게 이름이 별명이 되어졌어요. 그란동. 그란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크지만은 덩을 붙이면은요. 정말 큰 친구라는 얘기예요. 워낙 체격이 좋다 보니까. 근데 거기에다 또 한 가지 또 별명이 또 붙였어요. 인디언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꼬밀롱이라고 하더라고요. 꼬미라는 것은 먹는 뜻이거든요. 꼬밀롱이라서 많이 먹는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이 등치는 크고 얘기하지만 또 애들하고 너무 잘 어울리니까 또 생각과 달리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세라는 그냥 어쩔 줄을 모르면서 애들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가서 이렇게 서로 마주치고 가서 안아주고 가르쳐주다 보니까 딱 따르더라고요. 근데 참 저는 그 충격받았던 건 뭐냐면 나는 몰랐는데 우리 박경혜 집사님 조카가 같이 갔어요. 보니까는 팔찌를 차고 왔더라고요. 난 몰랐어. 근데 강구희 선교사님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팔찌를 만드는 거 보게 되면 원래 하트쉐이 있는 거는 청원이라고, 청원하는 그 팔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디언 여자 처녀한테 청원을 받고 왔어요. 본인도 모르고 받았어.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선교는 가장 추장 딸하고 결혼하는 것. 여러분, 추장 딸하고 결혼하면 그 마을 전체를 다 여러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참 다양하게 우리 팀원들이 100%보다도 110%를 본인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까 우리 두 친구가 관증할 때에 여기에서 침대를 항상 위에 잠자고 뜨거운 물 수시로 샤워할 때 쓸 수 있고 그것도 마음 놓고 쓸 수 있고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는데 거기 가서는 그게 한계가 있고 본인들의 절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덴들이 얼마나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화장실 쓰고 목욕할 수 있도록 그 전주에 화장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다음 주에 여기 이제 슬라이드 쇼를 이제 보여줄 텐데 제가 사진 찍은 게 있어요. 그들은 화장실은요 우리 변기 같은 게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구멍 바닥에다 구멍 내 가지고요. 옛날에 여러분 그 한국의 화장실 알죠? 나무 딱 놓고 그런 식에다가 나무 사각을 만들어 가지고 플라스틱 이렇게 덮어놓고요. 아니면 잎사귀로 덮어놔 가지고 그 화장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미국에서 온다는 것을 듣고서는 오히려 서양식 화장실을 그들이 만들어줬어요. 그만큼 그들은 우리를 환영한 게 왜냐면은 우리가 선교지에 갔었을 때에 선교지에서 우리가 더욱더 편리하게 하지만은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교사훈련과 복음사역에 그들이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를 그만큼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갔었을 때에 우리 학생들이 사역은 이랬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8시에 그 인디언 교사들과 만나서 율동하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9시서부터 찬양과 율동, 그리고 크래프트와 그 다음에 다시 율동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스포츠를 했습니다. 그래서 9시서부터 12시까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아주 최선을 다했어요. 아마 처음 가서 그렇게 하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었을 때에 정말 잘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게을리하지 않고 땀을 흘리면서 아마 거기에서 출신이 제일 많이 뛰었을 거야. 나중에는 옷을 벗어가지고 옷을 젖고 땀 흘린 것을 짜는데 여러분 그냥 물이 쏟아지지 축 떨어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더웠습니다. 거기는 또 벌레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개의치 않고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 또 대단했던 것은 뭐냐면은 그 때에는 우리가 갔던 데가 이리리라는 지역인데 이리리 지역에 원래 세 부족이 같이 삽니다. 정부에서 이 때레나 부족에게 3만 2천 에이커의 땅을 줬어요.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근데 때레나 부족이 거기 들어가기에는 지금 한 20가정인가 23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 많은 가정이 있는데 40가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 뵙기 쉬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다 마을에 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할 때 우리가 90명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50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좀 인데 그 애들을 보니까 세 그룹이 왔습니다. 때리나 부족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까에포 부족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과라니 부족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렇게 본 말씀을 위해서 이제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 있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우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BBS를 하기 위해서 BBS를 열었더니 아까 우리 누굽니까? 세라가 얘기하면서 그 장거출 가다 보니까 아니, 우리 박경희 집사님이 얘기하면서 장거출 가다 보니까 이 카이포라는 지역은 장거리로 통해서 30분 동안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장거를 그 길을 그들이 만들었는데 아까 나무를 이렇게 쳐가지고 이제 만들었다고 했는데 가다 보니까 이들이 매일 밤 거기를 아침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왔다 갔다 이 BBS에 참여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카이포 부족은요 전혀 복음을 접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BS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밤에는 우리가 살만한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비를 보여줬습니다. 그거에 참여하기 위해서 7일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동안에도 놀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카이포 부족이 거기 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지역에 또 누가 또 사냐면 과라니 부족입니다. 이 과라니 부족은 어떤 부족이냐면은 제가 1993년도서부터 95년도에 파라과이에서 인디언 선교했었을 때 거기 16 부족이 있거든요. 그 부족이 어느 부족이냐면요. 원래 과라니 문명이라는 그 과라니 족이 있습니다. 거기서 흩어져 나간 그 부족들이 원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 그 사이에 그들이 문명을 세웠었어요. 근데 그때 흩어진 겁니다. 근데 거기 과라니 부족이 있는데 안토니오라는 친구인데 제가 봤는데 와서 많이 본 친구 같아.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너 어디서 왔다 그랬더니 파라나라는 파라나 주에서 왔다고 합니다. 근데 파라나 주가 어디냐면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그 삼국이 연합되는 그 주거든요. 거기에 포스트 이과수가 있습니다. 이과수 폭포. 근데 제가 섬겼던 부족이 어디서 있냐면은 아순시온이라는 그 지역이 있었지만은 또 다른 부족은 포스트 이과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매 저기 방학 때마다 이렇게 왕래를 해요. 거기서 장사하려고. 이과수 폭포에서. 그래서 내가 그랬죠. 너 내가 와서 본 것 같다 그랬더니 나를 보면 내가 본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너 여기 언제 왔냐 그랬더니 1994년도에 이 때레나들과 같이 있었고 5년 전에 이 이리리 마을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너 94년도에 너 그러면 빠르게 있었냐 그랬더니 빠르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죠. 아, 나 파라과이인데 93년서부터 95년 동안 내가 섬겼더니 그래도 너가 지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은 좁습니다. 누가 알았습니까? 93년도에 제가 인디언 선교했던 그 친구가 거기 와 있을 줄. 근데 거기에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1인이 지역에 가게 되면은 이 과라니 부족이 있고 카이포 부족이 있고 테레나 부족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과라니 부족은 어차피 이미 복음이 전달됐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렇게 내 관심 그렇게 크게 안 가져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카이포 부족입니다. 카이포 부족은 원래 이리리 이리리 부족 바로 옆에 카이포 부족이 있는데 거기는 2만 명이 넘는 건 카이포 부족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여덟 가정이 뛰어나서 이 테레나 부족과 같이 이제 연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카이포 부족은 어떤 부족이냐면 이 사람이 이거 추장이 있는데 추장 이름이 카포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선교사님과 같이 이제 만나가지고 대화하는데 어떻게 너가 테레나와 같이 이렇게 살게 됐냐 그랬더니 2만 명이 있는 그 마을에서 본인이 보니까 너무 옛날식으로 살다 오는 것이 너무 귀찮았다, 지겹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인은 뭔가 좀 새롭게 찾는데 테레나 부족을 만나는 순간에 본인들보다 앞서가는 그런 문화였어요. 왜냐하면 테레나 부족은 벌써 브라질 사람들로 인하여서 브라질화가 된 그런 인디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TV도 있고요. 농사도 짓고, 그리고 전기도 들어왔고, 그리고 물도 있고, 다 있다 보니까 이것을 보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카이포 그 옛날 방식으로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이 테레나 부족의 그 추장 이름이 세레노인데, 세레노에게 얘기했습니다. 얘기해서 그 세레노가 그러면 와서 너희들이 보고 배워라. 해가지고 땅을 줬다고 합니다. 거기에 와서 이 여덟 가정이 마을을 세운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혀 접하지 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세레노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도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구의 선교사님에게 당신이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제안에 목사님이 먼저 가셨다가 우리가 가기 전에 2주 전에 먼저 갔다가 이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요번에 우리가 BBS 팀이 오는데 그때 학생 연예 친구들 보내주고 그리고 당신들도 와서 BBS 참석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BBS 쓸 때 이 카이포에 있는 아이들이 그 BBS 참여하기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카이포 이제 그 친구 추장 이제 같이 얘기하다가 이제 무슨 얘기했냐면 추장한테 추장이 이제 강구의 선교사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이 때리는 부적에게 그 많은 은혜 끼친 거 우리도 받고 싶다. 그랬더니 강구의 선교사님 하신 얘기가 물론 그런 건 할 수 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뭐냐? 그랬더니 당신이 당신 마을이 주님께로 와야 된다. 당신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당신들이 예수, 우리, 내가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때에서 받아들인다면은 내가 당신들 도와주겠다. 그랬더니 이 추장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당신이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여덟 가정이 있지만은 아까 우리 박경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떨어진다. 일곱 시간 더 들어가게 되면은 큰 2만 명이 된 그 카이포 부족이 있거든요. 강목사님이 얘기했어요. 너를 저기 한다면 나중에 거기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러면 앞장서가지고 당신 데려가겠다.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BBS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접하게 되고 그 아이들이 접하게 되고 그리고 또 거기 보니까 작년들도 와가지고 접하다 보니까 색다른 거야. 전혀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테레나 부족을 보면서 이들이 정말 성장하는 것을 보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그리고 예배드리는 것을 보면서 신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우리가 또 간식 같은 걸 주지 않습니까? 아니, 이리라는 부족 언제 그들이 초코파이를 먹어보겠습니까? 언제 그들이 카스터파이를 먹어보겠어요? 그걸 주니까 너무 좋아해. 그리고 그들은 쓸 수 없는 공책도 없고 쓸 게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필 같은 걸 줬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 물론 선교라는 것은 물질로 선교해서는 안 돼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가장 중요한 문제 아십니까? 그런 작은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근데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이 세 부적이 BBS를 통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싸우지도 않고 서로 팀을 짜가면서 열심히 으쌰으쌰 하는 것. 그게 여러분 선교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세 부적이 와서 그리고 그거로 인하여서 이 친구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그들이 생각해보고 고려해보고 복음을 받을 의향도 있다 하면서 이 카이포 부적에서 그러면 앞으로 교회를 세울 계획과 그리고 강구의 선교사님이 거기에 살 수 있는 집까지도 만들 그 계획까지도 다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느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주 목적이 우리 가기 전에 뭐였습니까? 전도받지 못한 그 부족에서 30명이 온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느님은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역사하세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을 인하여서 지금 카이포 부족은 예수님의 복음을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서 씨를 뿌렸지만은 만약에 훗날에 가서 볼 때에 그 결과는 그때 가서 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기도로 우리가 후원하면 좋겠습니다. 갈 때는 힘들었어요. 아마 우리 팀들 중에서 이런 벌레는 처음 봤을 거예요. 부아샤. 부아샤라는 벌레는 어떤 벌레냐면 파리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 파리가 딱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의 피부를 딱 앉는 순간에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살점은 뛰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한 군데, 두 군데, 지금 세 군데 좀 물렸어요. 우리 선교팀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게 그렇게 붑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 우리 팀원들 한 번씩 다 물렸을 거야. 되게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한번 물리게 되면요. 그 자리가 화끈화끈합니다. 열이 올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손을 갖다 대면요. 더 붑니다. 근데 간지럽고 따갑고 어떻게 견딜 수 없는 숨에도 불구하고 만지면 안 돼. 아마 그게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또, 그것도 있지만은 또 우리 박경희 선생님 또 벌한테 쏘였어요. 네, 여러분 뭐 한약방에 한약
한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 또 벌침도 맞는데 우리 집사님 조금 더 이제 건강해질 겁니다. 예. 여러 가지 벌레가 시간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시간마다 오는 벌레가 있어요. 그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세라가 얘기했었을 때 so many bugs라고 했는데 예 맞습니다. 밀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것은 다 감안하고 우리가 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서 심하게 다치지 않고 오셨습니다. 우리 이경숙 집사님이 좀 가셔서 감기를 걸리셔서 좀 걱정이 되는데 그것 또한 하느님께서 치유하실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렇죠? 아마 궁금해 할 겁니다. 이게 뭐 뭔가니 피면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게 이게 바로 이거예요. 예, 이겁니다. 이게 뭔가 그 세레뇨 그 추장, 그 테레나 부족의 추장이 이거를 강규 선교사님에게 기념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헤드밴드는 뭐냐면은 그 테레나 인디언 부족 추장이 쓰는 헤드밴드입니다. 강규 선교사님이 그동안 15년 동안 테레나 부족과 사역한 그 끝에 그 추장이 감사하는 표현으로 이 강규 선교사님한테 드렸어요. 근데 마침내 이제 세레뇨하고 이제 같이 얘기했는데 제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대화하면서 강규 선교사님이 받자마자 이것을 저한테 넘겨주면서 세레뇨 부장한테 이겼습니다. 추장한테 이겼습니다. 이거 내가 현 목사님한테 드리겠다. 근데 세레뇨 이제 추장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거는 내가 쓰는 헤드밴드이기 때문에 이거를 쓰게 되면은 당신이 어디 가든 우리 부족의 추장의 대표 역할을 하는 거다. 다시 얘기한다면은 추장의 그 권위를 내가 위임하는 거다. 그런데 강 목사님이 이제 선교 이제 보고하고 여기 다니시기 때문에 우리 교육 부족을 대표해서 이거 쓰고 당신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것을 강규 선교사님이 저한테 준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저 앞에 제가 여러분 대표 쓴 것은 때리나 부족의 추장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내가 섰습니다. 그래서 이걸 씀으로써 우리 교회가 때레나 부족을 우리의 선교지로 삼았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 부족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은 그 지역, 그 부족을 인해서 지금 한 여섯 부족이 지금 그 주변에 있습니다. 까에포가 지금 복음을 지금 접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강규 선교사님의 사역은 지금 그 여섯 부족을 다 지금 선포하는,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그 세레뇨 추장이 그런 비전을 갖고 있어요. 같이 일하자. 그래서 그 일일이라는 그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개척했던 교회는 상파르니치 침례교회가 처음으로 거기에 1호 교회를 세워준 거예요. 상파르니치 침례교회는 이제 끝,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이제 우리가 가서 요번에 제2교회를 기초를 지금 우리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천불을 우리가 기증하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바자회를 해서 후원해 주셔서 했던 돈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멘트 바닥을 아마 10m에 한 30m의 큰 사이즈의 교회의 기초를 우리가 시멘트와 벽돌을 쌓을 수 있는 천불입니다. 많은 돈이 아니에요. 그 천불을 우리가 거기에 그 마을을 위해서 바치고 왔습니다. 제2의 교회가 피피라는 침례교회가 지금 기초를 세워줬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입니다. 테레나 부족이 각오한 것은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인디언 같이 선교하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거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거는 저한테 줬지만은 우리 선교부한테 우리 선교팀한테 준 거나 마찬가지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다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액체로 해서 우리 교회 벽에다가 우리가 걸어놓겠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마다 테레나 부족뿐만 아니라 카이포 부족 그리고 과라니 부족을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선교의 열매입니다. 제가 브라질에서 선교할 때 이런 거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인디언 선교에도 파라과이에서 2년 동안 선교했었어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처장의 그 마음을 감동시켰고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선교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학생들이 이번에 끝나면서 얘가 여쭤봤어요.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다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은 대부분이 다시 선교제 가보고 싶다. 그런 소망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했었을 때 돈을 가지고 우리가 후원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가서 보지 않는 한 2세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네이튼도 가기를 원했고 스위빌도 가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이번에는 안 계셨는지 우리 네이튼과 스위빌가 못 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선교지를 가고 싶었던 마음이 가득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내년에 다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또 갔던 친구들이 또 가겠다는 겁니다.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의 지상명령은 우리가 감당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꼭 감당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로 끝까지 우리 학생, 우리 자녀들을 후원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전도자들 그리고 좋은 리포트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후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교 비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 모르는 언어, 모르는 문화까지 가게 하셔서 정말 생각해 보면 끔찍하고 지루하고 먼 여행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그 은혜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우리 눈을 멀게 하셔서 다른 사람이 가고자 하지도 않는 그런 곳에 가게 하셔서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결심을 맺을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필필한 침례교회가 36년 전에 세워졌었을 때에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준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비전을 우리가 최선적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 할 때에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지상명령을 감당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 원치 않는 것을 우리 선교팀을 보냈습니다. 계속 후원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필필한 침례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비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죽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살아서 역사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감사를 주님께 돌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